적도 않고 첫 문장에 먼저 써있는 건 적조한 일상이지. 유난히 허름한 새벽을 걸친 걸음걸이 짐과 친구가 되고파 노래 안에서 만날까. 시절 속에 배허가 될 순 없어. 유난히 아름다운 비밀을 감춘 머뭇거리 내 꿈과 친구가 되고파 노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앰플 켜놨어 노래 안에서 보지. 도킹이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고요. 이번 앨범 전체적인 맥락과 제가 노래를 만드는 이유, 앨범을 만드는 이유에 대한 곡입니다. 소라님께서 노래 안에서 기다렸어요. 도킹 완료라고 해주셨고, 코코님이 앉아서 부르는 도킹이라니 미쳤다. 어느 부분이 미쳤다는 거죠? 앉았다는 게 미쳤다는 건가요? 네, 종종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승윤별님 발자간 보소 유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도킹은 하이라이트 메들리에서 전주만 넣어놨어요. 전주만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전주로 끝내는 노래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곡에 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상세히 소상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앨범 페어가 된다 해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최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발매 전까지 미리 듣는 신곡 라이브가 두 곡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이버 나우에 캐스트로는 이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호스트로는 지금 처음 나와요. 이거 아이패드도 지금 처음 만져보는 것 같은데 요 뒤에가 지금 땀으로 흥건합니다. 아이고 떨립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야 되는데 네, 흘려들을 건 흘려들으시고 네, 들으실 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자 번호 #7117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말머리 이승윤 달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아웃나우가 끝나면요. 바로 제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뮤직 앱 바이브에서 바이브 파티룸을 엽니다. 화면은 없고 음성으로 하는 프라이빗 팬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착순 500분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노래를 듣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합니다. 이따가 7시에 방 만들어지면 제 이름이 적힌 파티룸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해야 할 공지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리 보내주신 문자들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내 평생 아티스트 이승윤님, 이승윤의 근본은 2021년 11월 24일이다 라고 하셨던 만큼 이번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둔 기분이 궁금합니다. 설렘과 긴장이 각각 몇 퍼센트씩일까요? 설렘 9, 긴장 1입니다. 네. 긴장을 할 요소가 없죠. 왜냐면 저는 제 앨범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할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라떼 한잔님, 중요한 일을 하루 앞둔 날 저는 잠을 설치는 편인데요. 승윤님은 어떠셨나요? 어젯밤 좋은 꿈 꾸셨나요? 아니 그냥 우리 승윤이 꿈꾸지 마, 꾸지 말고 푹 숙면해, 사랑해. 그렇군요. 네. 저는요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MC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떨었습니다. 앨범 발매일보다 사실 이 순간을 매우 매우 떨으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좋아할 수 있을 걸님, 오늘은 승윤님이 MBC 대학가요제에 출연한 지 10년째 되는 날인데 새로운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니 제가 다 벅차오릅니다. 이번 앨범 준비를 하면서 내 그릇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가늠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느끼는 승윤님의 크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답니다. 네, 저 알고서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대학가요제가 11월 24일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11월 24일 날 내가 앨범을 내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10년째 되는 날 앨범을 냈고요. 내 그릇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가늠하고 계실까요? 제 그릇의 크기는요, 제가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용물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릇은 이제 이 내용물이 어딘가에 담길지는 이제 시간이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너라는 존재님, 팬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음반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수님의 새로운 매력에 빠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앨범은 이게 사실 타이밍적으로 굳이? 라고 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1년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의무된 의무가 있는 이 기간을 살아가면서 저를 좋아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뭔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낼 음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간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 그냥 내자. 그냥 지금 내고 지금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라고 해서 그냥 내게 됐습니다. 앨범 준비는 그래서 8월 말부터 했습니다. 꼬박 3개월 걸렸습니다. 넷플릭 속 코코볼님, 승윤님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3곡이잖아요. 무려 트리플 타이틀.
이 곡들을 들은 팬들의 반응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좋아해 주세요. 네,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좋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새 앨범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제목은 폐허가 된다 해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앨범을 관통하는 맥락은 빈정거리는 희망이에요. 옛날에 제 친구가 네 음악은 빈정거리는 희망 같아라고 표현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음악을 빈정거리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루 스머프님, 폐허가 된다 해도라는 타이틀만 공개됐을 땐 폐허에 꽂혀서 어두운 음악일까? 다크 승윤 하면서 두근두근 했는데요. 무드 샘플 영상 보고서 역시 당신은 나의 희망이었구나 싶었답니다. 선인장을 보고 심장이 뛰다니 이번 컨셉을 잡아가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제가 계속 부르고 다녔던 곡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요. 처음부터 앨범을 기획하고 만들어진 곡들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 번에 선물을 드리고 한 번에 나도 내고 싶었던 거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했을 때한 13, 14곡 낼까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앨범을 만든다 했을 때그 앨범의 서사랑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중에서 한 9곡을 제가 추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 작곡 후 앨범 트랙 순서 배치 그리고 편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을 먼저 잡고 트랙 리스트를 채워간 건가요? 가장 먼저 넣었던 곡은요, 폐허가 된다 해도라는 곡입니다. 그거를 먼저 배치하고 그 앞뒤에 곡들을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다 해도는 처음 소개하는 신곡이잖아요. 리스너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이 곡은 아마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호불호가 갈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곡입니다. 물론 모든 곡들을 사랑하지만요. 어쨌든 이 앨범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컨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시지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떠오르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시면은 그 저는 만족입니다. 대만족. 파이스토스 원반에 대한 또 질문도 많네요. 이걸 언제 알게 됐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파이스토스 원반은 제가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 오파츠라고 하죠. 정확한 제가 그 뜻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대보다 뭔가 앞선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 물건 그리고 용도도 모르고 이런 걸 오파츠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파이스토스 원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파츠인 동시에 아직 해석이 되지 않은 언어로 쓰여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폐허가 된다 해도라는 곡을 내기로 하고서 이제 이미지들을 찾다가 이게 딱 뭔가 매칭이 딱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사에 뭐 전체적인 맥락이 다 그렇지만 어쨌든 발음을 잃어버린데도 나는 너를 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파이스토스 원반을 만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라질 거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게 영원히 해석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사셨을 겁니다. 근데 해석되지 않고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셨잖아요.
근데 돌이켜보고 또 앞을 이제 내다봤을 때 저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차피 사라질 거고요. 어차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저희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파이스토스 원반이랑 맥락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싱어게인 출연 전에 영웅수집과 시적허용 두 곡을 포함한 정규 앨범을 계획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 트랙 리스트에서 빠졌더라고요. 정규 앨범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그림이 싱어게인 우승 전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폐허가 된다 해도 라는 말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가 아니고요. 말이 중요했어요. 폐허가 된다 해도는 작년에 만든 곡입니다. 이 곡도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내려고 했던 앨범 타이틀도 폐허가 된다 해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곡들로 셋 리스트를 짰는데요. 오디션 이후에 이제 새로 다시 그 맥락을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노래를 많이 아시고 미공개된 곡도 많고 하니까 이참에 그냥 제대로 된 앨범 멋있게 하나 내보자. 이게 사실 아주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짓이에요. 정규 앨범에 아끼는 곡들을 쏟아붓는다는 건요. 이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게더 저한테는 득이거든요. 근데 저는 구시대 사람이라서 뭔가 멋있는 앨범 하나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곡들을 고르고 배치했습니다. 그때 이승윤이 정규 앨범을, 이거 비슷한 내용이고, 이번 앨범에 들어간 9개의 곡 선정 기준. 네, 선정 기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폐허가 된다 해도를 넣고 앞뒤로 짜놓은 겁니다. 사실 그 각자 개별적인 곡의 의미들이 당연히 있고 저에게 매우 소중하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소중한 곡들이지만요. 어쨌든 앨범 단위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심부에는 폐허가 된다 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고 음악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서 그 앞에는 조금 빈정거림, 우울함, 염세적임이 있고요. 폐허가 된다 해도 코미디와 오소소를 거치면서 이제 희망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제가 폐허가 된다 해도랑 코미디는 순서를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폐허가 된다 해도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곧바로 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한번 다시 꿨습니다. 네. 그리고 미 발표곡들 중에서 이제 앨범에 싣는 과정에서 편곡이 많이 되었느냐, 원곡 그대로 담겼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편곡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붙으면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 이 곡을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곡을 먼저 부르면서 이 앨범이 편곡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잠에서 깨어서 강의실에 앉아있을걸. 수업 중이었어. 어제의 총기는 사사건은 오늘의 소재가 되었고 교수는 말했지 좋은 교재가 될 거야.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비극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가 축복할까. 교제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교제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쑤셔내. 식은 생의 숨이기도 전 활자가 돼있어. 뼛속에 말을 심은 누군가 낭독해. 얼마나 더 난 시련들이 우리를 강하게 할지. 눈물을 닦고 귀를 닦고 마음대로 치유하고 감사해. 비극을 막기 위해 있어야 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비극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가 축복할까. 교제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 아픔을 전부 쑤셔내. 피로 이름을 적어놔. 사실은 나도 똑같아. 노래말을 지닌다는 것에 너의 비극을 식탁에 꺼내놔줄래. 내가 멋지게 위로해줘볼게. 교제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쑤셔내. 피로 이름을 적어놔. 거짓말 그녀도 거두자. 네, 교제를 펼쳐봐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덩님께서 라이브 무슨 일? 네, 무슨 말이죠? 라이브 무슨 일? 그러게요. 군자란 사운드가 더 꽉 찬 것 같아요. 네, 사운드를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동동, 편곡 무슨 일이지? 더 웅장해졌어요. 네,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곡이고요. 타이틀 세 곡 중에 한 곡이 된 곡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 이제 이거 음원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원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썼네요. 많이 썼습니다. 교별 최애 곡인데 눈물 나요. 포효하듯이 부르는 노래 마음이 울린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최초의 컨셉을 잘못 잡아서 이제 무대에서 쓰러질 듯이 노래 부르는 것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매번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아무튼 이제 두 곡을 들려드렸죠.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상상 못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위하여 음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네,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하이라이트 메들리라는 게 공개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몇 개의 곡들을 되게 기대를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반응을 봤는데 이제 앨범과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앞서서 들려드렸던 메들리보다 요만큼 더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작업은 제가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톤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제주도에 또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엔지니어님 한 분이랑 친구들이랑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갑자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음원을 만든다는 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많은 분들은 언급되는 역할이지만요, 엔지니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라는 역할은 정말 음원을 마지막 최종 음원을 만드는데 작곡, 편곡 이런 거 떠나서요, 진짜 완성품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님들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름 많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했는데 편한 마음을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이었어요? 편한 마음을 색깔로, 제주도에서는 뭔가 약간 서프 그린 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서프 그린이었다. 친구들과 멀리 떠나본 것도 오랜만이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제가요, 군대 이후로 친구들이랑 20일 동안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2박 3일, 3박 4일 놀러 간 적은 있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계속 저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일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 그 매일매일이 되게 소중하고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요. 친구들이랑 20일 동안 매일 같이 산다는 것이,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제주의 감성이 노래에 얼만큼 묻어났나요?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제주도에서 녹음한 노래들이 노래를 잘 불렀어요. 이상하게 노래가 잘 되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킹. 요만큼 더 듣는 거였군요. 아, 되게 많이 들었다. 예. 첫 번째 트랙 도킹 공개된 것보다 10초 더 들려드렸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아까 라이브를 했으니까 조금 덜 아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밴드를 했었습니다. 밴드를 했었고, 근데 저희는 조금 특이해요.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싱어송라이터들이고 각자가 주인공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해보자 하고 뭉친 연합이었는데, 공연을 다닐 때 번거로워서 제가 프론트맨을 잠깐 했어요. 왜냐면 막 바꿔서 쓰고 막 이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오디션이 나가서 제가 약간 보컬인 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같이 계속 음악을 할 거지만 형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그 밴드 멤버들이랑 같이 만든 곡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노래를 어떤 형태로 낼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이 노래는 공연장에만 남겨둘 뻔했습니다. 음원을 안 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갔는데요. 거기에 건우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도킹 음원 안 내냐고. 12살짜리 학생이셨는데. 그말 듣고 냈습니다. 네. 아무튼 안 나올 뻔했던 노래인데 세상에 아예 안 나올 뻔했던 노래인데 그냥 이런 형태로 내자라고 합의가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또그제 친구들이 노래에 다 참여했습니다. 다음 트랙 들어보겠습니다. 구름 한 점이 나입니다. 네, 구름 한 점이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 저희가 팀을 할때그 지용희 씨라는 드러머 형이 자기는 이 노래 싫다고 해서 저희 밴드 셋리스트에서 빠지게 됐던 그런 곡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고요. 그냥 그 말이 너무 갑자기 어느 날 황당하더라고요. 어물쩡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근데 꼴뚜기가 어물쩡 태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물쩡에 누군가 가둬놓아 놓고서 너 어물쩡을 망신시키고 있어라고 꾸짖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서 썼던 곡입니다. 아, 그 생각을 하고서. 이 질문 중에 평소 작사할 때 작업 스타일은 어떤가요? 생각나면 미리미리 메모해둔다? 날 잡고 쭉 세려나간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두개 다입니다. 생각날 때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요. 그냥 그거 다날 잡아서 이렇게 합칩니다. 네. 저는 가사를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 예전에 이승윤도 시작을 앞두고 겁을 낸 적이 있는지. 오, 저는 시작하기 전에 항상 겁을 내죠. 저는 모든 시작을 겁을 냅니다. 제가 요즘에 콘서트를 다니고 있는데요. 하기 전에 항상 겁이 납니다. 음악이 나오고 제가 첫 소절을 내뱉은 순간부터서야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 직전까지는 항상 겁이 납니다. 아, 겁? 긴장? 떨림? 조금 다른가? 근데 겁이 납니다. 네.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트랙이고요. 교제를 펼쳐봐라는 곡입니다. 이거는 좀 명백하고 직설적인 가사죠. 타인의 아픔을 이제 수단 삼아서 함부로 교훈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또 어떤 상황에 그런 분들에게 화가 나서 쓰다가 보니까 노래를 만들고 부른다는 것도 사실 별반 다를 거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방금 0.1초 전까지 욕하던 사람이랑 다를 바 없구나 나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곡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냈던 영웅수집가라는 곡이랑요 쌍둥이 곡이에요. 같은 주제를 다른 시선에서 만든 곡,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멜로디가 슬쩍씩 들어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다른 시선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수단 삼고 함부로 교훈 삼고 함부로 정의 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곡입니다.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건배 내 죽음에 경장에 있을 한 모금을 줘 심장을 토려내 현장에 묻고 한 바구 숨을 지어 엄마 부탁해서 죽을 만큼 행복해지라고 이젠 그럴게요 이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형선고라는 곡입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관계의 단절이 있을 때 뭔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죽고 또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썼던 곡이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노래에 어마어마하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사를 초 안을 쓰고 이후에 바꿔서 썼는데 녹음할 때 초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련하게도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제가 바꿨는데 미안하게도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내가 녹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워지게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이런 사건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누구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게 정말 드라마틱한 사형 선고가 아니더라도 짜잘짜잘한 사형 선고를 저희는 서로 내리고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뜬윤이님, 사형 선고를 4번 트랙에 넣은 거랑 데모 4분 44초로 맞춘 거 의도한 건가요? 진짜 과몰입하게 만들어. 네, 아주 아주 저렴한 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4번 트랙 4분 44초. 네, 아주 얕은 수작이죠. 네,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페어가 된다 헤드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참 좋죠. 가사가 좋은 곡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곡입니다. 우리는 실체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너무 불변의 사실입니다. 진짜 유일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라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로서 이 순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들을 잘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던 곡입니다. 마지막 내가 선택하는 너 관한 노래입니다. 미발표곡 사이에서 유일하게 신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에 썼던 곡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이 앨범을 마지막, 아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 앨범이다 생각하고 만들었던 그런 곡입니다. 네,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트랙 코미디어 오소서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요,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담고 싶었어요. 어떤 모순된 마음을. 저희는 보통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도 그렇고 어떤 역할을 맡아서 살아갈 때도 그렇고 되게 매혹적인 순간들이 뭐냐면요, 슬픔을 과장할 때, 거짓 이상을 말할 때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매혹적이고, 비극을 전시하고 난 이렇게 슬퍼, 나 이렇게 마음 아파, 이게 이상이지, 우린 이렇게 가야 돼, 막 이런 걸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밝음을 원할 때가 있고 그냥 따뜻한 현실을 원할 때가 있고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을 그냥 동시에 다 때려 박아보고 싶었던 그런 곡입니다. 네,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마음 같은 건 따로 없잖아. 난 계속 적을 거예요. 마침 우리 따운 말을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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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이 너무 함부로 정의 내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근데 사랑의 형태는 정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랑의 관계가 서로 합의하는 형태였을 경우에. 근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정의 내려요. 이건 사랑이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건 사랑. 그래서 생각보다 삐딱한 곡입니다. 네, 아주 예쁜 가사로 되어 있지만요. 너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만 사랑이냐? 이것도 사랑일 수 있지라는 곡입니다. 네,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제 발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곡. 네, 다음 곡은 8번 트랙 커다란 마음이었습니다. 커다란 마음. 이것도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과 행복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없을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모든 저희가 전 세계 몇억 명이 70억인가요? 70억 인구가 전부 동의하는 사랑과 행복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커다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흩어진 꿈을 모아서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제가 17살 때 만들었던 곡이고요. 무려 16년 전에 썼던 곡입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절대 쓸 수 없는 뭔가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희망가입니다. 무턱대는 희망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절에는 이 노래가 좀 아쉬워서 근데 멜로디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막 가사를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부터 이때 이 가사와 이때 이 멜로디가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때 17살짜리 친구 이승윤이라는 친구의 가사에 위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곡을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요. 지금 현재 저의 친구들의 33살 이승윤의 친구들의 목소리가 함께 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뜻깊은 곡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승윤의 뭐가 적히고 있네요. 순이야 님, 우리 승윤이 화가 많아서 명반이 탄생했구나. 근데 맞아요. 테테문 라이트. 아무튼 저는 화날 때 곡을 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때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테테문 라이트 설명 들으니까 앨범이 더 기다리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분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정규 앨범을 내는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분 정도는 조금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다 들어보셨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군요. 빨리 또 한 곡 부르겠습니다. 두고 간 바다 방울을 준다 담담 펜 끝에 놓치면 편지가 돌고래 들다 담담 마음을 칠까요 사랑하는 사람다운 나 같은 건 따로 없잖아 계속 적을 거 에이야 마치 우리 따로 thank you.
뜨고 간 하늘 조각을 준다 담담 펜 끝에 묻히면 편지가 뭉게 구름다 담담 헤이 어물 칠까요 아아 내가 웃을까요 그때가 읽을 때도 윙크가 헤엄을 치면 좋겠어요 원한다면 손구름 아니면 캡티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없잖아 난 계속 적을 거예요 마침으로 다운 말을 그저 그때 다운 그저 그때 다운 그저 우리 다운 그저 지금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에무님, 꼬아놓은 노래인데 너무 달콤달콤해. 그쵸.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달콤합니다. 홍홍님, 노래가 솜사탕 같아. 선인장 같기도 하고 돌고래 같기도 합니다. 안재님, 돌고래가 튀어오르는 듯한 노래. 제주도에서 노래해서 그렇습니다. 마시멜로님, 사운드가 패스추리급이다. 오, 이건 못 받아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56분입니다. 이제 4분 뒤면은 이승윤의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노래를 따로따로 내서 모음집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시장에 편입된 앨범이 아니어서 제가 그냥 영집으로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1집입니다. 제 1집 앨범이 이제 세상에 공개되기 4분 전입니다. 아, 기분이 어떠신가요? 4분 전. 아, 이 앨범 3분 전이랍니다. 오, 오묘합니다. 이게요. 엄청나게 전력질주한 거거든요. 사실 이 기간 동안 앨범을 제가 만족하는 앨범을 낸다는 거는 진짜 전력질주한 건데 이따 집에 가면서 노래를 쭉 다 들어봐야 실감이 확 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두근두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같이 두근두근 채팅을 읽어달라고 하셨는데요. 두근두근밖에 없습니다. 두근두근 와우와우 두근두근 와우와우
두근두근 두근두근. 매번 전력 질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쵸? 제가 어쩌다가 우사인 볼트처럼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조깅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피오나님, 직장에서 듣고 있는데 소리 지르기 일부 직진입니다. 너무 떨려. 네, 일부 앞 나가셔서 소리 지르시면 되겠습니다. 2분 남았답니다. 오, 조금 설레긴 하네. 2분 남았다니까. 이안무개님, 곧 울려 퍼질 너의 목소리를 희망을 응원할게. 소중하게 들을게. 고마워. 그래, 나도 고맙다. 고마워. 아무튼 진짜로 이 앨범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선물입니다. 저도 이런 앨범을 만들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퀸님, 수능 점수 발표만큼 떨려.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와, 1분 뒤에 앨범이 나온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야, 이번에 제가 디자인 같은 것도 진짜 송구할 정도로 엄청 참견했거든요. 네, 예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선물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봄님, 뉴질랜드에서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뉴질랜드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네, 40분 뒤에 푹 숙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꿈도 꾸시지 마시고요. 숙면하세요. 40분 뒤에. 지금이 59분. 고 10초.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네. 우리 카운트다운 해야 됩니다. 9, 8, 뭐야? 7, 6, 5, 4, 3, 2, 1. 네, 여러분, 이승윤의 1집 페어가 된다 해도가 지금 발매되었습니다. 같이 기다려주시고 카운트다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 아무튼 앨범을 내는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아서 낸 게 아니고 아예 앨범을 기획해서 낸 계획이, 이게 33살에서야 처음 해보는 일인데, 아무튼 저는 사실 굉장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아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746님 문자 하나 읽을게요. 여기 적혀있는 건가요? 아, 앨범 포스터에 있는 새 사인을 만들게 된 과정. 아, 이게요, 사실 계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별게 없습니다. 계기는 제가 콘서트를 하는데 뭔가 이니셜 가지고 뭘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셔서 계기는 그거였는데요. 만들고 보니까 이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네, 계기는 멋이 없었으나 로고는 멋있었다. 기타 메고 무대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고요. L은 마이크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제 인사를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앨범이 나온다고, 이런 네이버 나우에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고 아웃나우에 출연해서 제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이런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앨범이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그냥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도, 여러분들도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시시피님 이제 태태문이 나설 시간. 앨범 전곡 듣게 하러 간다. 미순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죠? 노래 듣고 있죠? 미순님 그 사인으로 문신할 거야. 아니야 그거는 안 돼. 나중에 후회해. 아무튼 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시간 보내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는 네이버 나우 14 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 7시에 바이브 파티룸이 열립니다. 네이버 바이브 앱을 설치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파티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7시에 방이 오픈되니까 500분 선착순 500분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웃나우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MC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도록 살 떨리는 순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아,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바이브 앱을 설치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파티룸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곧 또 만나요. 바로 재방송도 되니까 쭉 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서기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앨범 폐화가 된다 해도 발매 당일 이수민과 함께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을 시청하시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파도가 두고 간 바다 방울을 준 담담 펜 끝에 묻히면 편지가 돌고래에 들다 다운다운 헤이 엄을 칠까요 그때가 읽을 때도 은근껏 헤엄을 치면 좋겠어요. 모른다면 동굴에 아니 손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 적을 거예요. 마치 우리 다운 말이 바람이 두고 간 하늘 조각을 준다 담담 펜 끝에 묻히면 편지가 뭉게 구름다 담담 헤이 엄을 칠까요 원한다면 속으로 아니면 카트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마음
적을 거 에이요 마치 눈을 떠 그저 그때 당당당 그저 우리